안녕하세요. 자칭은 또 레이첼입니다. 오늘 날짜가 1월 14일. 1월 14일입니다. 제가 그첫 번째 영상을 제 생일인 1월 16일에 올리려고 생각을 벌써 12월부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날짜가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 오늘이 14일이고 제 생일이 16일이기 때문에 이틀 후로 지금 다가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몇 번의 영상을 찍었었는데 차 안에서 지금 찍고 있기 때문에 좀 각도가 좀 이상합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했을 때 뭐가 특출나게 잘한다거나 뭐 얼굴이 예쁘다거나 무슨 정보를 많이 알고 있거나 뭔가 많이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제 자신을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처음에 첫 영상을 올리고 이렇게 꾸준하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정말 맨 땅에 헤딩하듯이 아무런 장비도 없고 그저 셀폰,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지금 차 안에서 이렇게 찍고 있거든요. 어떤 이렇게 들고 다니는 스탠드 같은 것도 없고 조명도 없고 마이크도 없고 그렇다고 뭐 목소리가 큰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어떤 이렇게 유튜브를 찍을 만한 그런 배경이 잘 갖추어져 있는 그런 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일단 시작을 해보자 그런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용기를 냈거든요. 아무래도 첫 영상이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해서 여러 번 그동안 시도를 했는데 솔직히 마음에 드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여러 번 해본 결과 뭐 이런 거는 이렇게 보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는 뭐 여기가 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생각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약간 보강은 된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많기 때문에 뭐 어떻게 처음에 어떻게 해야 짠 하고 나타날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지구 온난화 때문에인지 날씨가 굉장히 뭐 겨울 치고는 굉장히 온화하고 그렇게 춥지 않고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데 오늘은 비가 좀 왔고 하늘이 완전히 온통 잿빛 하늘 그냥 파란 그 블루 색깔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온통 잿빛 하늘이거든요. 마치 곧 뭐 눈이라도 내릴 것처럼 하지만 그렇게 날씨가 춥지는 않아요. 오전에 제가 그 집에서 좀 요리도 좀 하고 좀 쉬면서 있다가 지금 한 3시 좀 넘어가지고 나왔거든요. 저는 주로 꼬마들 피아노 레슨을 하는데 한 서너 시쯤부터 이제 아이들이 학교에서 오면 그때부터 이제 제가 레슨을 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아이들 서너 명씩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학생 집에 가서 가르치기 때문에 운전하는 시간이 조금 아주 많지는 않아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차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요, 솔직히. 그래서 지금도 학생 집에 가기 전에 한 30-40분 정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또 찍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요. 저는 1982년 여름에 부모님과 함께 식구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요. 그 당시에 제 나이가 만으로 20살이었어요. 그리고 한 지금 30 거의 38년이 되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 나이가 계산이 되시죠. 저는 아직도 마음은 30대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데, 어느새 그렇게 그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먹었는지 너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제가 이제는 40대도 아니고 50대 중에서도 후반을 달려간다는 게 너무 믿겨지지 않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젊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나이보다 더 이렇게 젊게 봐주시는 분이 많아서 감사하고, 좀더 건강 챙기면서 제 남은 생을 좀더 이렇게 활발하게 그리고 좀더 생산적으로 살고 싶어요. 제가 언젠가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제가 뭐 말도 어눌하고 그래서 어떤 뭐 사무실에 가서 이렇게 전화 업무를 본다든지 그런 거 하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어릴 때부터 피아노를 칠수 있게 이렇게 가르쳐 주셔가지고 다행히 그 기술이 있어서 요즘 아이들 가르치고 있는데, 한국에 있을 때는 뭐 상상을 못했죠, 사실. 피아노를 치는 건 치는 거지만 미국에 와서 외국 아이들을 영어로 가르친다는 게뭐 특별히 많은 뭐 용어를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영어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혼내키고 뭐 이런 거를 하게 될 거라고는 제가 상상을 못했는데,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노하우도 생기고, 근데 문제는 제가 좀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좀 너무 성의가 없고 연습이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열을 받을 때가 많아요, 솔직히. 그 피아노 레슨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할 것이고요. 뭐 개인 소개는 그 정도로 하고, 저는 50대 맞아요.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50대고 돌싱입니다. 돌아온 싱글. 제가 혼자 된 지가 벌써 꽤 오래됐네요. 벌써 거의 뭐 어떻게 계산이 안 되는데 한막뭐 10여 년된거 같기도 하고 더된거 같기도 하고. Anyway, 저는 제 삶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때가 사실은 그 결혼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은 성숙한 사람들의 몫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솔직히 저도 많이 미성숙했고, 지금도 성숙하다고는 볼수 없고, 하여간 뭐 결혼은 성숙한 사람들만이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서로를 배려하고, 내가 무엇을 먼저 받기보다는 더 상대방을 더 배려하고 그러는 게 있어야만이 서로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결혼은 미성숙한 사람들한테는 맞지 않아요. 그거는 본인 스스로가 성숙해지기 전에는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때 이렇게 싱글이 된 이후로 재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해 본것 같지 않아요. 뭐 결혼 생활에 대해서 미련이 좀 없다고나 할까? 싱글 라이프를 오히려 즐기면서 살아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더 빨리 간것 같고, 좀 그래서 또 철이 안 들은 것도 많죠. Anyway,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하려고 하는 목적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말을 너무 못하는데, 아무래도 이거를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좀 발전하지 않을까. 아주 잘하지는 않아도. 그리고 제가 이렇게 분위기를 많이 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자연스럽게 말하는 게 너무 힘들고, 이렇게 1대1로는 잘하지만, 그리고 지금은 뭐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까 이렇게 화면을 켜고 얘기를 하지만, 이 영상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봐주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생각을, 만약에 그걸 계속 의식을 하면은 아마 이렇게 말을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약간은 독백 같은 제 자신을 위해서 기록을 남기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유튜브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 유튜버들도 이렇게 보면서 많이 배우고 도전받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이나 삶적인 면이나 뭐 영적인 면이나 많이 도전을 받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자신한테 도움이 제일 많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그 가장 많은 영향력을 준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얘기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누구보다도 저 자신을 위해서 인것 같아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더 같이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뭐 젊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발맞춰서, 트렌드에 발맞춰서 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은 외롭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옛날부터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타지는 않았어요.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즐기는 편이었기 때문에, 외로움을 많이 타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런 유튜브를 하면서 이게 나 혼자만의 삶이 아니고, 함께 걸어가는 삶이다. 누군가 나와 함께 생각을 같이 해주고, 삶을 같이 해주고, 같이 나누고, 그런 삶이 될것 같아서 기대가 있고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 유튜브라는 그런 매개체가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큰 영향력을 주고, 언제까지 이렇게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고마운 매개체인 것 같아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다 통할 수 있고, 제가 어떻게 뭐 세계 여러 곳에 있는 분들과 대화를 할수 있고, 생각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러겠어요. 이 유튜브가 아니면.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무척 감사하는 마음이 많고, 또 다른 분들의 그런 나눠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도전받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배워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유튜브를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미비한 게 많기 때문에 차차 보강해 가려고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 소개와 제 생각을 나누고, 그 다음 영상은 어떤 거를 할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데, 사진 찍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활짝 웃고 찍는데, 이렇게 화면에서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색하게 되고 표정이 이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지금
지금 방향도 각도도 어떤지 모르겠고 하여간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유튜버가 된다는 게 굉장한 용기를 필요로 하고 또 많은 기술을 필요로 하기도 하지만 일단은 제가 할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이렇게 찍고 나눌 수 있다는 게참 재미있고 저한테 어떤 막연한 기대감도 주고 있거든요. 하지만 뭐또안 좋은 영향도 있긴 있겠죠. 물론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제 자신한테 바라고 있고 그리고 남은 삶이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많은 것들을 나누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유튜브를 시작한다는 것에 대해서 격려를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다른 망설이는 분들한테도 제가 이렇게 많이 도전을 나중에는 결국 주게 될것 같거든요.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